안녕하세요. 유튜브 오일석의 일석오조 TV 오일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낚시의 성지, 연어의 낚시에 너무나 유명한 장소인 칠루악 배드리버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어 낚시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는데요. 오늘 낚시꾼과 인터뷰를 했는데 제이콥이라는 친구가 내려가서 연어 한 마리를 잡아서 저한테 선물로 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제이콥 고기 잡는 법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콥? Yeah. Okay, Jacob tried to catch fish. Yeah. And he will give me one. So I'm so happy day today if he catch. Good luck, Jacob. Yeah. Thank you. Busy.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테리와 제이콥 저를 위해서 낚시하는 장면 잠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콥 낚시를 하러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전에 제이콥과 인터뷰를 잠시 했는데 연어를 한 마리 잡으면 저한테 준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연어 낚시는 맨 바늘 끝부분을 뭉겨뜨려야 합니다. 한 마리도 살려야 되고 그리고 입에만 물어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옆에 꼬리나 가슴 이런 데 물리면 도로 놔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리수가 제한이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제한이 있는데 오늘 제이콥이 한 마리 잡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이콥 지금 홀스터 첫 번째 던졌는데 과연 올까요? 네, 계속해서 낚시하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제가 배터리가 다 돼서 잠시 배터리를 체인지하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낚시하는 모습 보여드립니다. 건너편에도 낚시를 하고 있고 옆에도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이콥, right? 제이콥. Yeah. Okay. Okay. Yeah. 제이콥 낚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 마리를 잡아서 저한테 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캐스팅하고 있습니다. 테리도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낚시 전문가. 말씀드리는 순간에 다른 한 사람이 또 큰 고기를 잡았습니다. 스프링 살몬인 것 같은데 스프링 살몬. 네, 스프링 살몬.
말씀드릴 순간 옆에 분도 잡았습니다. 이번엔 잡았다가 한 마리밖에 못 가져가기 때문에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제이콥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제이콥, 우리가 가져갈 피쉬 잡았습니다. 오, 상당히 셉니다. 마이 피쉬, 제이콥. Well, then you better go down beside them. Wow. And touch the rod. Huh? Wow, he's a very good professional, eh? He's got a rod too. Wow. Fish in us. No, big fish. You're gonna have lots of food. Nice one, right? Very fresh one. Look at this. Is he gonna give you this fish? Yeah. And you should go down beside him and touch the rod or help him land it, and then he'll give you your fish. Wow. Down there. Does it? You gotta have a license to take that home. Mm. Yes, thank you. Wow. Yeah, 입에 물었습니다. Big salmon. Wow, 우리 집에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제이콥! Are you? I will just measure it. Yeah. What do you mean, yeah? How many pounds? Almost 14 pounds. 14 pounds? I give you a bag right now? It's just the PI.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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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Jacob. Yeah, no problem. Thank you. Do you speak German? Yeah. How do you speak I love you? Ich liebe dich.